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롯데월드가 생각난다. 어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어떤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또 젊은이들은 데이트하는 날, 많은 장년들은 공휴일이라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며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여러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성탄절,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축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의 관심을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수천 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만족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잘 사는 곳도 아니요, 너무나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었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들은 축복된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성탄의 본질을 흐려서 어떻게 하든지 상업주의로 쾌락주의로 성탄의 의미를 이끌고 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대에도 성탄의 의미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헤롯 왕은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말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 경배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여 거짓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과 함께하는 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정확한 정보를 말할 만큼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속에 생명력을 부여하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예수를 암살하는 음모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 경배와 잘못된 지식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위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랜 시간을 경비를 들여서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축복된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성탄,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리가 동일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번 한 해는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